자, 이제 어깨의 긴장을 풀어보실까요? 세 개의 손가락을 이용해서 뭉친 어깨 근육을 지그시 눌러줍니다. 숨을 마시면서 어깨를 앞에서 위, 뒤로 크게 원을 그려보세요. 뭉친 근육도 풀어주고 어깨 관절도 유연하게 해줍니다. 무엇보다 어깨는 심리학적으로 마음의 무게를 지는 곳이라고 하죠. 마음의 무게를 덜어내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반대도 해볼까요? 어깨는 마음의 부담을 그대로 지고 다니는 신체 부위라고 합니다. 자, 어깨의 긴장을 풀면서 마음의 긴장도 함께 내려놔 보세요. 자, 팔의 피로를 풀어볼까요? 왼팔을 들었을 때 물방울을 똑 떨어뜨리면 가운데 손가락에 떨어질 정도의 높이를 유지합니다. 주먹을 쥐어서 새끼손가락으로 어깨에서부터 톡톡 쳐서 내려오세요. 자, 팔꿈치를 지나서 손목을 지나서 손등까지 내려옵니다. 겨드랑이 안쪽부터 팔 안쪽을 지나서 손바닥까지 내려오세요. 반대도 같이 해볼까요? 자, 팔은 마음의 감정을 담는 곳이라고 합니다. 팔이 피곤하고 팔에 살이 많이 찔 때는 내면의 부담을 한번 덜어내 보세요. 손바닥으로 툭툭 두드려서 전체적으로 기혈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자, 좀 열이 나고 따뜻한 느낌이 날 때까지 자극해 보시면 보다 더 기혈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